안녕하세요. 장사 5프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향후 5년간은 절대 창업하면 안 되는 아이템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대로 향후 10년간, 5년이 아니라 10년간 돈을 바짝 벌어다 줄 아이템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여기에다가 또 몇 가지 전제 조건을 걸 거예요. 전제 조건은 창업비가 저렴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고 궁극적인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창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창업을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필히 고려를 해봤어요 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작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백반집 창업입니다. 아, 실망하신 눈빛이 여기까지 지금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너무나 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은 뭔가 기발한,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특이함을 가진 것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클릭한 거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기발하고 특이함을 가진 아이템들은 대중성에 있어서 경쟁력을 굉장히 많이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쉽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외식시장은 유행이 빠르게 지나가는 게 2019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몸으로 직접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난한 백반집이 초보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창업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자주 가는 백반집이 있나요?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가는 백반집이 있다면 그 백반집은 살아남을 거고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백반집은 지겹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영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백반집 장사가 더 잘 되기도 하는데요. 자꾸 특이함과 기발함으로 승부를 보려는 외식시장에서의 톡톡 튀는 자영업자들이 실제로는 백반을 사랑한다는 것. 말 그대로 신도시나 혁신도시에 온갖 수많은 음식점들이 생겨나지만 프랜차이즈를 포함해서 말이죠. 결국 살아남는 건 백반집이라는 것. 그 수많은 음식점들의 사장님들이 백반집을 이용하거든요. 매일 기발하고 특이한 메뉴를 먹을 순 없잖아요. 돈가스 가게를 한다고 해서 매일 돈가스를 먹을 수 없듯이요. 그런데 왜 초보 창업자들은 백반집 창업을 꺼려 할까요? 네, 맞아요.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게 딱 맞습니다. 귀찮거든요. 손이 많이 가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음식 솜씨는 둘째 치더라도 참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사실 순익 면에서도 조금 딸리긴 해요. 퍼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비용 관리만 잘 하게 되면 또 이것만큼 단골 베이스 깔아서 꾸준히 오래가는 아이템이 없어요. 신도시 외곽에 백반집을 차려서 성공가들 달리고 있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만약 이분이 중고 주방기기들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고 이렇게 창업을 했다면 창업 자금은 1,000만 원 내외밖에 안 됩니다. 백반집은 인테리어가 엄청나게 화려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단지 느낌만, 아이덴티티만 부여할 수 있으면 돼요. 다른 식당보다 든든하게 먹을 수 있다. 집밥 같은 밥을 먹을 수 있다. 매일 바뀌는 반찬과 국, 엄마가 해주는 그런 맛. 지금도 이 식당은 자리가 없어요. 저도 그래서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도 일주일에 3번 이상씩은 가요. 왜? 안 질리니까.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근처 공공기관이나 공장, 뭐 소호 사무실들은 대놓고 이 백반집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고정 매출이 있는 거죠. 이것만큼 또 고정 수익이 든든한 게 없거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키우고 사업화를 하고 싶다면 배달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분이 배달까지 전문적으로 하시게 되면 엄청나게 그 굴지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공유 주방이에요. 아, 또 눈빛 일단 들어보세요. 식상하다 하지 마시고요. 다들 알죠? 공유 주방이 어떤 시스템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방을 공유하는 거죠. 큰 주방에다가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한 명이나 두 명이 딱딱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음식을 만드는, 한마디로 공유 오피스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제가 첫 번째와 연결지어서 백반집과 공유 주방을 이야기하느냐. 초보 창업자들의 경우는 프랜차이즈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부가적인 것들을 다 케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 절반은 이 프랜차이즈를 하면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아서 하는 거죠. 공유 주방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이건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유주방에서 이 프랜차이즈들이 하는 것들을 다 해주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배달 전문 식당을 창업하는데 공유주방으로 내가 들어갔어요. 그럼 나는 손님 응대를 할 필요도 없고 배달을 할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 주문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뭐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조리만, 요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놓고 바로 볶아서 나간다던가 무쳐서, 데쳐서, 튀겨서 나가기만 하면 배달까지 다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참 잘 되어 있는 게 배달 기사가 주방으로 찾으러 오지도 않아요. 그냥 이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이 되니까요. 그럼 비용이 안 비싸냐 할 수 있겠죠. 비용이 비싸면 과연 이런 업체들이 투자를 그렇게 50억씩, 100억씩 받을 수 있었을까요? 실제 공유 주방을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들 대부분의 CEO들은 식당을 운영해 본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위쿡도 그렇고 고스트 키친도 그렇고 그 외에도 이쪽으로는 다 빠삭하다는 거죠. 실무자가 아니라 CEO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책정도 아주 그럴싸해요. 주방기기들이 다 있고 내가 몸만 들어가면 모든 건 다 진행을 해주니까요. 처음에는 배달 전문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 와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 돈 벌겠다 했죠. 실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 공유 주방을 서비스하는 회사들이 될 거예요 아마. 아예 컨설팅까지 다 하니까요. 기획부터 관리까지.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배달 전문점 창업을 위해서 공유 주방 업체에 컨설팅을 받는 거죠. 왜? 플랫폼 사업이니까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풀이 엄청 크거든요.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는 어떨까요? 당연히 잘해야겠죠. 이 사람들한테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뭐 조금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샜는데 어쨌든 창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요즘은 단기간 계약도 찾아보면 있어요. 6개월, 1년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굳이 로드샵을 내면서 리테일샵을 내면서 큰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구독자 중에 한 분도 요리 쪽으로는 아무 관심도 없었고 공유 주방에서 시작해서 월 500만원씩 꾸준히 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로드샵을 내면서 거기서도 또 500만원이 나오니까 월 1000만원씩 벌어가는 거죠. 공유 주방을 로드샵으로 나가기 전 테스트 매장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경험 없이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작은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아예 R&D를 이런 공유 주방을 이용하기도 해요. 돈 들여서 굳이 주방을 갖추고 R&D를 할 필요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판단을 하니까요. 참 재밌는 게 식품 가공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유 주방으로 꽤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계신데 예를 들면 뭐 떡볶이 분말 소스라든지 육수 첨가물 뭐 그런 거죠. 집에서는 이걸 못 해보거든요. 업체에서 뭐 팔로까지 컨설팅을 해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몰려있다 보면 커뮤니티가 형성되거든요. 그렇게 되게끔 구조화를 해놓기도 했고요. 그럼 훨씬 더 내공이 많이 쌓이겠죠. 일하는 동안에 돈 주고 들어야 할 이야기들을 공짜로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핵심인데 제가 왜 첫 번째 백반집 창업과 이 두 번째 공유 주방을 연결시켜 말씀드리냐 하면 바로 백반을 공유 주방을 통해서 배달하는 업종이 엄청나게 뜨고 있다는 거예요. 소자본으로 창업하고 살아남을 수 있으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이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전수창업입니다. 전수창업. 백반집 창업해서 공유주방으로 그리고 전수창업. 뭔가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앞으로 구도가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긴장하고 있는 거죠. 아니 뒤로는 다들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전수창업 관련해서는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거든요. 백반집 창업을 공유주방으로 시작해서 테스트를 거쳐서 로드샵, 리테일샵을 차리고 그리고 전수창업을 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말이 쉽지 실제로는 쉽지 않은 걸 아시죠? 그래서 이 전수창업이 있는 거예요. 로드샵을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놓으면 이제 식당으로 돈 버는 건 그만해야죠. 그럼 뭘 하냐? 전수창업으로 돈을 버셔야 돼요. 이건 식당으로 버는 돈의 액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커요. 왜냐하면 노하우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노하우를 파는 것.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다만 내가 프랜차이즈가 되려면 막막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프랜차이즈 설립을 도와주는 업체에 또 돈을 주고 투자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생각부터 먼저 들죠. 경험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프랜차이즈는 조금 복잡해요. 요즘은 플랫폼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공유주방도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 전수창업도 플랫폼이 있거든요.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아마 향후 10년간은 이 사업이 유망할 거라고 봐요.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플랫폼 위에서 연결이 계속되면서 수익이 서로 생기거든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멍청한 짓을 많이 했던 사람들 때문에 뺏어올 수 있는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사실 감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이제 이 창업 시장의 큰 포인트는 연결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은 한물 가고 있다는 거죠. 아마 앞으로는 시장이 많이 바뀔 거예요. 누가 더 객관성 있고 저렴하게 찐으로 뭐 요즘 말로 진짜를 찐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창업을 잘 시켜주냐 그게 핵심이 되는 거죠. 서로 좋은 구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창업을 하려는 자 그거를 가르치려는 자 그리고 그걸 연결시키는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프랜차이즈로 식당 하나 차리려면 1억이 들어요. 그런데 전수창업으로 차리게 되면 5천만 원이면 돼요. 그럼 당연히 5천만 원짜리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때까지 이게 왜 안 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감리 그리고 사업성만 생각하고 뛰어드는 플랫폼 사업자들 또는 반대로 멍석만 깔아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들. 그래서 이게 안 된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정리하자면 초보 창업자들이 가장 경쟁력 있는 창업 아이템은 오히려 대중성 있는 아이템이다. 남들이 손 많이 가고 하기 꺼려하는 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굳이 돈 많이 들어가는 리테일샵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공유 주방 같은 플랫폼과 전수 창업을 적극 활용해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서는 시작은 장사로 시작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노하우와 정보를 파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사람들이 주위에는 참 많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네요. 아, 이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실제 말씀드린 사례와 아주 비슷하니까요. 외식 창업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되는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면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잘하는 걸 사업화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외식 창업 시장에서는 말이죠. 어제 구글 코리아 본사에 다시 또 다녀왔는데 실무진들과 미팅 중에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야기라서 이것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소개를 한번 시켜봐 드릴게요. 마케팅 관련한 부분이니까 아마 재미가 있을 거예요. 이상 곰프로였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영상 편하게 받아보시길 바라면서 전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